오늘 남은 시간에 어떻게 시장을 마무리 지어야 될까요? 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,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자, 전문가님, 시장에 지금 좀 변동성이 심한 상황입니다. 일단은 오늘 뭐 상승불 켜고 있는데, 한 주에 마지막 시장,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십니까? 네, 지금 한국 증시는 뭐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자체만을 볼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볼수 있겠고요. 뭐 이로 인해서 뭐 일본 증시와 더불어서 미국 선물 시장도 함께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 역시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.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TSMC의 강세가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반도체 시장 종목들을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.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반면에 2차 전지 섹터들의 약세가 좀 코스닥 쪽으로는 좀 약한 흐름들을 좀 만들고 있어서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는데요. 2차 전지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좀 조정은 더 이어지면서 오히려 좀 코스닥을 좀 이끌어갈 대안주로서 좀 떠오르는 다른 섹터들도 좀 옮겨가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현재 공안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상승을 해주는 것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으로 볼 때는 훨씬 더좀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앞서서 또 최근 좀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장 중에 중국 증시를 살펴볼 텐데, 중국 증시가 월요일 날, LPR 금리를 결정을 합니다. 여기서 경기 부양에 따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라면 여기서는 좀 유동성이 좀 증가하는 흐름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중국 증시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그리고 25일 미국과에서는 4분기 GDP가 발표가 되니까 이런 점들이 좀 시장의 방향성을 좀 결정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중요한 이슈로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주에도 역시 살펴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인데요. 이번 주도 너무 고생하셨고요. 다음 주에 또 좋은 마감 전략 가지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